아, 지금 되게 오랜만에 여기 지금 파스를 붙였거든요. 이 파스를 붙였는데, 좀 제가 이틀 전에, 이틀 전부터 갑자기 손목 좀 아팠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제가 그 오른손에 이제 주로 마우스 조작을 하는 거하고, 그, 키보드 쓸때 양손 쓰잖아요. 그래서 쓰는데, 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좀 불편한 거예요.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제가 가급적, 오른손 잘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오른손, 원래 오른손잡이거든요? 오른손잡이긴 하지만 제가 젓가락질까지는 왼손으로 할수 있어요. 글씨 쓰는 것만 안 돼. 그러니까 글씨 쓰는 것만 빼고는 저는 그 모든 일상의 생활을 양손으로 다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스위치 타자라는 개념 아시죠? 그 스위치 투수는 그 펫밴디트 그 선수밖에 없는데. 스위치 타자는 상대가 오른손 투수냐 왼손 투수냐에 따라서 그 타석을 바꿔가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경쟁력이 조금 더 높은 그런 타자죠. 하지만 이 스위치 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오른손 타자나 왼손 타자보다 배의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한 사람은 뭐 우타석이나 좌타석에서 그 그냥 뭐 예를 들어서 1000번씩 스윙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스위치 타자는 2000번을 스윙을 해야 되거든요. 같은 훈련을 할 때. 그러면 좌타석에서 1000번, 우타석에서 1000번. 물론 이제 야구에는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그 오른손잡이 투수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오른손잡이 투수들은 그 이제 스위치 타자들의 경우는 왼손 타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왼손 타자들은 그래서 스위치 타자들은 아무래도 이 왼손 타석에서 좀더 많이 서게 돼요. 그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오른손잡인데 막 오른손 타석에서의 감각을 좀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결국 이제 스위치 타자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스턴 레드삭스에 있는 파블로 산도발이 원래는 스위치 타자였어요. 3루수고 오른손잡이. 3루수니까 수비는 오른손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제 좌투수 상대 타율이 떨어지니까 결국 이제 오른손 타석에서의 그 스윙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선수가 참 뛰어난 선수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배의 노력이 더 필요한 그런 역할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좀 이제 희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처럼 그렇게 희귀한 삶을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노력을 배로 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배로 피곤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도 좀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좀 약간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손 컨트롤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끊고 막 그럴 때, 멘트할 때.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